콩나물국을 했어. 시원하게 냉면 좀 하지. 아유, 왜 시원한 거 좋잖아. 김치 풀어서 먹어. 응? 어머, 아빠. 다시 이제 오늘 저 간호사들이랑 점심하기로 했잖아. 뭐 냉면 먹으러 가자는데? 어. 아니, 속이 안 좋아서 왔어. 냉면이요? 어. 시원하다. 야, 이 집 정말 냉면 육수 아주 죽인데가 지금. 그렇죠. 어. 예, 이 집 점심 때 되면은 주셔서 기다려야 될 정도예요. 이제 다 드셨으면 일어나죠. 예. 예, 예. 즐겁다. 개운하네. 이제 형님,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. 그럴래? 아니,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. 아유. 아, 인사들 하세요. 이쪽은 저 논술과목 강사로 지원하신 최주봉 씨. 안녕하세요. 최주봉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최주봉 씨. 그 시험 강의는 3일 후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준비하세요. 아, 예. 네. 나 잠시 나가도 할게요. 네. 자,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시험 강의 3일 후에 나 있는데 벌써 오셨어요? 아니 미리 그 학원 분위기 좀 익히고 싶어서 그래서. 아, 저, 서서 이러실 겁니까? 저, 앉으시죠. 저, 커피라도 한 잔씩 하실까요? 그럼 저, 제가 뽑아보겠습니다. 아 그래요? 아니, 아, 아니에요. 네. 손님인데. 그... 아니요. 저, 아니. 저는 밀크 커피로. 예. 자, 어? 저 왜? 동전 가진 게 없네. 누구 저 동전? 나도 없는데. 저 그러세요? 여기 있어. 어, 고맙습니다. 미국 커피 드신다 그랬지? 네. 아, 아 잘 먹었다. 이 집 갈비 아주 맛있네요. 아, 이 집에 갈비탕도 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갈비탕도. 그래요? 예. 네. 자 이제 그만들 일어나지. 아이고. 아이고. 야 뭐해 언제든 나와. 여기 얼마죠? 여기 얼마요? 얼마? 아 저 윤 선생이 계산했어. 예? 아니.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? 내가 내려고 했는데. 제가 아. 내야 되는데. 아. 네? 먼저 가세요. 나 저기 가지 뭐. 먼저 가세요. 이렇게 안 매지냐? 아이고 나 진짜 신경 골반네 진짜. 아니 말이야 어? 어? 혹시라도 말이야 밖간 될까봐 뭉쩍뭉쩍거리면서 아이 오늘 내가 날려고 그랬는데 이러는 거 있지? 아니 시험 가기에 낯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내 말이 그 말이야. 아니 신은 우리한테 잘 보여드릴 입장이잖아. 아 내 말에 이 잔머리 돌리는 수준이 말이야 보통 짠돌이가 아니더라니까. 아, 당신이랑 똑같았나 보지?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진짜 이 사람 말도 안 되지. 선생님, 동전 좀 있으세요? 예? 아, 동전 없는데요? 아니, 저 원장 선생님이 커피 좀 드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동전이 없어가지고 초점 내겠네. 원장이요? 예. 그럼 저, 이거라도 그냥 갖다 아이고. 드리시죠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예, 갖다 드리세요. 예. 아니 그 커피고 원장님 드린다며 왜 최주봉 씨가 마시고 있어요? 네? 아니 원장님이 그 프림 들어간 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시고 있는 건데 커피 맛은 아주 좋은데? 저거 지가 커피 마시려고 술수 부린 게 분명한데 천하의 박영규를 속여먹어? 그래, 네가 좀 하나 본데. 그렇다고 당하고 말 있을 내가 아니지. 섹션 리슨 테스트.
2, 1, 1. 최정호 씨. 예. 우리 점심에 나갑시다. 그럴까요? 예. 어저께 갔던데. 예. 갈비탕집. 어우, 아 좋죠. 잠깐만요. 이제 신발 좀 바꿔 신고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? 아 벌써 돈 계산한 거예요? 아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미안하죠.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 아 진짜 아 이거 갈비탕 진짜 맛있네. 예? 아 잘 먹었어요. 갈비탕 맛있다. 맛있죠 갈비탕. 아주 갈비탕 진짜 진국이네 아주. 아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자 가시죠. 예 가시죠. 가시죠. 아우. 아우 왜 그러세요? 아우 아니요. 갑자기 기름 죽을 먹었더니 아 저기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아 죽겠네. 아우 이상하다. 아 이런 일 없었는데. 확실하기 위해선 50만 더 셀까? 아 이거 수업 늦겠는데. 선생님 혹시 그쪽에 화장지 좀 있어요? 아니 최준호 씨, 아 여기 왜 왔어요? 아 저도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. 저 자식 정말 좋아. 어우 이 자식이 정말. 먼저 나가 계세요. 내가 금방 나갈 테니까. 어우 뭐 저놈이다 진짜. 나오는 거야 진짜 저거. 아씨, 아저씨 저기 말이요. 아까 그 같이 온 아저씨잖아요. 그 아저씨가 아직 좀 화장실 안 나왔거든요. 저기 혹시 그 아저씨 오면요 오늘 저 갈비탕값 받으세요. 예? 그쪽에 뒷문이 있는데. 아,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요? 아 안 돼요. 아 이거 술 늦었네. 자식 진짜 무작위 오래 싸네 진짜. 아이고 아니 벌써 계산하신 거야? 아니 내가 저 화장실 갔다 와서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아유, 갑자기 이렇게 배가 그렇게 아프냐. 또당에서 또 내가 이 박영규가 안 돼. 이제까지 갖고 온 내 인생 철학을 더 이상 무너지게 놔둘 순 없어. 밥이건 술이건 꼭 얻어먹고 만다. 박선생님! 박선생님 취하셨어요? 박선생님!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. 집에 가서. 박선생님! 큰일 났구나 또. 박선생님! 큰일 났네. 박선생님! 박선생님! 박사! 왜 그렇게 햄버거? 여기서!
여보세요? 아, 최지봉 씨. 우리 술 한잔 하러 갈까요? 아, 제가 따로... 아, 예, 예, 예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이고, 나... 아이고, 조금만 먹어. 선생님. 예? 화장실 좀 조금 갔다 올게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갑자기 내가 왜 이런다니. 아이고. 아이고. 손님! 아, 왜 그래요? 저 잠깐만 나와보시죠. 아, 지금 안 돼, 좀 있다가 좀 있다가. 아, 글쎄 잠깐만 나와보세요. 아, 이래 분이 지금 일단 나와보세요. 어? 일단 나와주세요. 아, 왜? 아, 이거 어떻게 된 건데? 아, 씨. 내려놓을게. 아, 왜 그래? 내려놓을게. 아니, 아니 봐요. 이거 최지봉 씨! 아니 뭐야 이거? 야 정신차려 정신차려. 영혼 방해되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. 아 이거 정말 이 사람 정말 잠시만 잠시만요. 아씨 이거 뭐야 미쳐밖에 없잖아. 카드도 없고. 아 이봐 최종 씨. 아 내려고 깨서 내든지 얼마인데? 복수봐요. 상대를 너무 얕보고 안해한 방법을 사용했다. 고수에게 한 푼 안 내고 날로 먹으려 그러니 당할 수밖에. 좋다. 그렇다면 한동안 써먹지 않던 약간의 투자를 하고 엄청 덮어씌우는 고단수를 쓰는 수밖에. 도대체 말이야, 그 면접원 강사한테 점심을 얻어먹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? 에? 그러다가 학생들 간에 비리니 뇌물이니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? 죄송합니다.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알아서 해요. 교수님, 죄송해요. 아, 아니에요. 아, 정말 더러워서 내가 관두든 줘야지. 아이씨. 아니, 유준생. 아, 얼굴 왜 그래요? 예? 아, 유준생. 최지봉 씨 저기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세요. 예? 아 왜요? 제가 어저께 신세를 너무 져가지고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예? 오늘 저녁에 한번 거하게 한턱 내겠습니다. 뭐야 이거? 내가 할 말을 왜 이놈이 하고 있어? 여기 꽃등심 주세요. 열한 골로. 예예. 예. 꽃등심?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저 오늘 꽃등심 참 연하다. 아. 어디 맛은 많이 드세요? 예, 아 잘 먹었어요. 오늘 내가 계산하지. 아 내가 대접을 했냈으면 내가 내야지. 박수님 왜 내세요? 우리 시간이 있으시면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요? 술요? 제가 오늘은 거하게 한잔 사겠습니다. 이거 얼마예요? 아니, 뭐가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아, 이거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불안해 죽겠네, 진짜. 고맙습니다.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? 내가 쓰려는 방법을 오히려 이놈이 써먹는 걸까? 자, 받으세요. 두 번 달았어.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뭐 제가 체험하는 것도 아닌데요, 뭐. 아니 그래도 드세요. 예, 예. 자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아유, 이쪽 양 좀 잘 못 해가지고. 아, 그렇습니까? 쭉 드시죠. 혹시 또 엎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. 그럼 혹시 돈이 없어? 아니야. 고깃집에서 카드로 계산했잖아. 그것도 골드로. 그럼 정말 나한테 잘 보여서 취직하려고? 응. 이렇게 들어가자마.
어? 정말 내잖아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맘 놓고 먹는 건데. 이럴 때 윤 선생님하고 서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. 원장 선생님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참. 예?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? 원장이 뭐요? 아니 어제 말이죠. 내가 윤 선생님한테 점심 대접을 했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아셔가지고 앞으로 나한테 음식 같은 거 얻어먹은 사람은 학원 그만둘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. 뭐요? 계속 오셨어요? 아니 저기 최지봉 씨가 안 보이네? 에? 아니 몰랐어요. 그 어제 낮에 정도학원 쪽에 취직됐다고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예? 어저께 낮에요? 아니 예. 아 그 저기 아 진짜 그때 박주인이 안 계셨었구나. 당했다 철저하게. 한 오중이나 간호사들 같은 하수들만 상대하면서 자기 개발에 소홀하다가 그런 절정의 코스를 만났으니 당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. 어쩌면 나태한 나를 돌아보게 한 그 고수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다. 그래, 다시 시작하자. 초보의 자세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. 정상에 다시 설 그날까지. 점심 먹을까요? 브리티 어때요? 아이고, 좋죠. 갑시다. 예술이지.